삼재를 아시나요, 여러분? 삼재. 삼재는 근데 워낙 이제 막 일반 분들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여서 알 것 같아요. 왜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맨날 그런데요. 힘든 일이 막 반복되면 야, 너 삼재 아니야? 너 삼재야? 야, 나 어디 가서 구태나 이런 거를 우리 이제 들삼재, 물삼재, 날삼재 이렇게 이제 3년에 걸쳐서 하는데 내가 삼재라니까 막 걱정을 해야 돼 이것보다 삼재를 제가 너무 무섭지 않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무서울 땐 또 무서운 게 또 삼재기도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쌍문도 애기선녀입니다. 그 지난번 커뮤니티에 네. 뭐 핸드폰이 횡수막에 관련해서 이제 보셨나요 여러분? 네. 보셨나요?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일반 분들이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하는 행사기는 해요. 근데 우선은 뭐 접수를 권장하는 영상을 찍으려 하는 게 아니고 횡수막이 삼재풀이를 아직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삼재란 무엇인지 삼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는지 뭐 한 해 안에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이런 건 뭐 매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궁금증들이 좀 초코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거는 행사에 참여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요 연말 연초에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맞이해서 이제 조금 연말도 되고 하니까 그걸로 좀 이야기를 궁금한 거를 전달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삼재를 아시나요 여러분? 삼재. 삼재는 근데 워낙 이제 막 일반 분들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여서 알 것 같아요. 왜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맨날 그런데요. 힘든 일이 막 반복되면 야 너 삼재 아니야? 너 삼재야? 야 나 어디 가서 구태나 이런 거를 그냥 의미적으로 너무 힘든 거를 그렇게 표현도 하신다고 드라마에서 봤어요. 진짜 아니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삼재는 우리 이제 들삼재, 물삼재, 날삼재 이렇게 이제 3년에 걸쳐서 하는데 내가 삼재라니까 막 걱정을 해야 돼 이것보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도 찍어드렸는데 삼재가 아니어도 정말 막 삼재인 것처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삼재라는 건 특히나 그냥 조금은 약하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삼재여도 좀 복삼재라고 해서 삼재지만 다른 사람보다 되려 하는 일이 운기가 좀 전환이 돼서 더 좋아진다거나 또 상승의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으니 마냥 겁을 먹을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연말 연초하는 횡수막이나 삼재풀이는 그럼 왜 하는 것이냐? 삼재는 무서운 게 아닌데 그럼 왜 해야 되나요? 하는데 삼재를 제가 너무 무섭지 않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무서울 땐 또 무서운 게 또 삼재기도 하고 삼재 꼭 해당하지 않아도 한 해 운기가 바뀔 때 나한테 내년에 운기가 좀 안 좋은 게 있다고 하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횡수막이에요. 그거는 우리 독감 예방주사들 맞으세요? 저는 그거를 옛날에는 어린아이들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엄청 지금보다 더 막 이제 젊었을 때 20살, 21살 근데 예전에 제가 20대 중반 정도인가 한번 독감을 호되게 앓은 적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 독감이 무서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매년 독감 예방주사 맞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때부터 독감 예방주사라는 거에 제가 비유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표현을 해드리는데 독감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 맞아도 감기 걸릴 땐 걸리고 그리고 또 예방주사를 안 맞아도 감기 안 걸릴 땐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지금 어떠한 컨디션에 어떠한 운기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의 변수를 사람이 모르니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두면 큰 것도 조금은 지나가게 지나갈 수 있는 건 지나가게 그리고 또 어차피 겪어야 되는 거는 삼재풀이 한다고 막아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마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근데 왜 큰 교통사고가 날 걸 조금 그래도 간발의 잠깐 타이밍으로 살짝 이제 경미한 접촉사고만 나고 넘어간다거나 조금 오늘 비껴가게끔 해주는 방법 정도는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가능하니 그렇게 좀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삼재풀이 횡수막이 못하더라도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나가 죽나요?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가끔. 제가 여러분한테 초코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마음가짐이잖아요. 정말 내가 상황이 돼?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정말 무서워? 그럼 하면 돼요. 근데 뭐 여건이 마련이 안 됐다? 그리고 종교적인 힘을 빌리기에 뭔가 의심도 많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이런 걸 몰라요. 뭐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마음가짐이라고도 조금은 뭐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생각이라도 좀 한다거나 그게 먹히든 안 먹히든 그렇게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조금 연말 연초를 조금은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요 작업의 시간들을 여러 방법으로
해운을 마무리하고 또 해운을 새롭게 받는 준비 과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구독을 안 하였느냐? 이제 여기서 삼재, 내가 삼재여서 그러면 뭐 내 주변 가족들이 삼재여서 해야 된다는 걸 뭔가 알지만 정말 진짜 저도 진짜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예요. 저 독감 예방주사 맞아야 되나요?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내가 너무 걱정이 돼?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런 뭔가 감기에 취약했다 뭐 이런 케이스들을 내가 느꼈다 그러면 독감 예방주사 돈 내고 맞는 것처럼, 근데 예전에 이제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야 무슨 감기가 뭐 독감으로 되냐 야 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너 무조건 안 하면 너 어떻게 돼 뭐해 이런 권장은 아니에요. 그냥 독감 예방주사처럼 권장하는 건 내 선택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러면 3년에 한 번 하면 되나요? 이걸 한 번 하면 3년 동안 3제 동안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매년 들어오는 해운이 다르기 때문에 해운 들어오기 전에 하는 게 횡수막이 3제풀이 이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안 됐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 드릴 수 한계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끝!